지금부터 생선찌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선찌개에 들어가는 재료는 동태가 한 마리가 지급되고요. 두부, 무, 그다음에 실파, 쑥갓, 애호박, 홍고추, 풋고추, 그리고 마늘, 생강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양념으로는 고추장, 고춧가루가 지급됩니다. 먼저 채소를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부하고 무는 2.5 곱하기 3.5 그리고 두께는 0.8cm 크기로 썰어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 먼저 썰어서 준비를 해놓으시고요. 두부도 무와 같은 크기로 준비를 썰어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5 곱하기 3.5 두께는 0.8 그래서 썰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애호박은 반달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손질을 봐서 주시고요. 0.5 두께 정도로 반달 썰기를 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홍고추, 풋고추는 0.5cm 폭으로 버섯 썰어서 씨를 좀 팔아서 준비를 해주시겠습니다. 고추, 풋고추, 0.5cm 두께, 2cm 정도 씨를 좀 고추는 씨를 털어주시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주시고 실파는 4cm 정도 크기로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썰어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쑥갓은 이파리 쪽으로 이렇게 두께처럼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늘 다져주시고요. 생강도 다져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생선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를 잡으시고 꼬리부터 이렇게 비늘을 벗겨주시면 됩니다. 먼저 꼬리에서 머리 쪽으로 편하게 이렇게 비늘을 먼저 벗겨주시고요. 비늘을 벗긴 동태는 이렇게 꼬리 쪽에서 머리 모양하게 이렇게 지느러미를 잘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둥지러미, 지느러미까지 잘 잘라주시고요. 생선찌개에 동태는 머리를 포함해서 전량 제출을 하셔야 되고 또 가식부도 함께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cm 정도 크기로 이렇게 생선을 생선 살과 자 곤이네요. 이 곤이와 애 넣어서 끓여주시고요. 자, 머리 부분은 지느러미를 잘 이렇게 제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머리에 있는 가감까지 다 제거를 해주시고요. 깨끗이 씻은 다음에 주둥이 부분을 살짝 이렇게 좀 잘라주세요. 머리까지 깨끗하게 생선 손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선찌개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컵 정도 부어주시고요. 먼저 준비한 물을 먼저 넣고 끓여줍니다. 물을 넣고 끓이면서 고추장 한 큰술 정도를 풀어주시고요. 자, 물을 먼저 넣고 육수를 끓이면서 고추장을 잘 풀었죠. 자, 국물이 끓어오르면 생선을 동태를 넣어서 끓여주겠습니다. 국물이 끓기 전에 생선을 넣게 되면 부서질 염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물이 이렇게 끓으면 생선살을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고춧가루 한 반 큰술 정도를 넣어서 색깔을 좀 내주시고요.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이렇게 넣어주시고 고추장으로는 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금을 조금 넣어서 간을 이렇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선이 먼저 끓은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채소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선을 먼저 넣어서 이렇게 어느 정도 끓어지면 거품을 좀 걷어내 주시고요. 생선에서 거품이 나오기 때문에 거품을 좀 걷어주시고요. 이제 먼저 두부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애호박도 넣어주겠습니다. 두부 넣고 애호박 넣고 청고추, 홍고추 썰어서 준비한 거 넣어서 조금 더 끓여주시고요. 생선과 채소가 거의 다 익었으면 이제 마지막 채소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파 넣어주시고요. 쑥갓은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담궈놨다가 다시 건져주세요. 그래서 담을 때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찌개가 다 끓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릇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선살이 부서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스럽게 먼저 담아주시고요. 채소도 이렇게 담겠습니다. 생선찌개를 완성하였습니다.